김치찜. 아, 이건 내가 찜. 와, 이거 봐봐.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 정도 아니야? 김치찜, 모참찜.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바로 묵은지 김치찜입니다. 뭐냐면 김치찜은 뭐 절대 못 참죠. 이거는 김치찜 못 참지. 묵은지는 오래되면 맛있습니다. 네. 쫙 들어봐. 이렇게 우와. 우와, 됐어 됐어. 아, 맛있겠는데. 아, 맛있겠다. 오, 뭐야 이거. 묵은지 고기 하나 얹어. 뭐야, 고기 개 많아. 뭐야 이게. 이거 못 참지. Let's get it. 돈 한 입. 살아있네. 떡도 먹을 만하네. 야, 좀 시원해. 어째 좀 끓일까? 그래요 좀. 갑자기 왜 안 하시나요? 저랑 코드가. 아, 그거? 응, 내가 찾아줘야지. 아, 조명 껐네. 이재영 저 새끼는 김도현이랑 형이랑 아는데 이 개새끼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처먹기만 하고. 어휴, 니 까판에 돼이. 아, 야, 힘들다 힘들어. 야, 오늘 옷은 무슨 저 반짝이 아줌마들 입는 거 입고 왔냐? 시장에서 파는 거? 아줌마는 맞아. 드레이크 모르세요? 드레이크? 오바마 아니야? 드레이크예요, 드레이크. 오바마. 야, 봐봐, 앞에 오바마인데? 드레이크라고. 오바마잖아. 오바마 아니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티스트 제니퍼?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라면 저희는 소산나요. 뾰로롱. 이거 한땀한땀 만드신 건데 왜 그러세요? 아, 다한증이셔? 고기 맛있는데? 고기 부드러운데? 두부도 한번 먹어볼까요? 꼬시다 꼬셔 두부. 난 이런 밥다운 밥을 먹고 싶었어. 난 이 이파리 부분이 맛있더라. 김치는 난 줄기. 이 줄기 부분은 줄기차게 먹어야 됩니다. 이 집이 잘하는 게 느껴지는 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고기를 푹 삶아야 되거든. 야, 방금 빨리 먹지 마. 배 엄청 빨리 차, 그러면. 진짜로. 내 걱정해주는 거야? 아니, 벌써 두 공기 째지. 네. 너무 빨리 먹지 마. 너 진짜 그러나 지친다니까? 도윤아, 응? 재밌다, 너. 재밌는데 웃긴 사람이었구나. 잘 못했잖아요, 예전만큼. 그것도 맞아. 그 염라대왕 때도 보면은 몸살이 바빴어요. 웃기다, 둘 다. 야, 나 없었으면 진짜 뭐 먹방이나 했겠냐, 진짜. 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응? 그건 맞아. 너 없었으면 먹방은 못했지. 레전드 예우를 해줘야지. 뭔 레전드야. 너 그만큼 먹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야지. 아니, 나 없었으면 뭐 전부라면이라고 먹으러 갔겠어? 세 번이나 찍을 수 있겠어? 미러전하고? 아, 이거 또 국물이 또 맛있잖아. 국물 좀 포화해서. 어,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다. 그거 얼마나 무거워, 묵은지라고 모르냐? 그러게요. 김치는 뭐 담가본 적 있어야지. 근데 이 정도 묵은지 아니지 않나? 신김치 아니야 그냥? 묵은지는 좀 묵은지 오래됐어요. 아까 했잖아, 처음에. 어, 잘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걸로 해줘. 아, 네, 저 하도 묵은지 오래돼가지고. 아. 맛있어? 대박이야 그냥? 덜 묵었다 근데. 이 정도 산도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산도의 왕은 크라운 산도지. 왕관 쓰고 있지. 왕관 쓰고 있잖아. 크라운 산도. 근데 보통 난 내 주변 사람들 다 이파리 좋아하던 것 같아. 제주에는 이파리보다가 이 목이나 이 벌. 야, 넌 진짜 썩었다. 아, 도대체 어디에 웃음 포인트가 있었던 거야? 이파리. 너무 어거지잖아. 이 형 이제 마인드맵 개그라고 하는데. 이파리 있잖아. 파리가 있잖아. 그 친척격인 모기. 근데 이제 두 개가 생김으로써 어떤 곤충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묶음이 생겼잖아. 거기서 이제 벌까지 가는 거야.
마인드맵 개그. 내가 프랑스 아니, 파리랑 좀 고민했거든? 저는 EDM 파리 더 좋아해요. 야, 큼직하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봐봐. 이거. 야, 이거 완전 그냥 김치 싸드게 바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입에 먹으면 내가 인정해준다, 형. 아, 형. 너무 임팩트가 없잖아. 그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해야지. 내 또 다른 이름 잊었어? 한입 김선생? 원마우스 김티처야나. 이렇게 위로 턱을 위로 하고 쭉 넣어봐요. 멋있게. 아,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아, 이렇게 뭐 넣어야 멋있지. 멋있게 해. 간다. 네. 입에 뭐 없지? 야, 맛있겠는데? 아, 저 고민이 있어요. 아, 뭐야? 빨리 말해보세요. 아, 얼굴이 너무 작아서 자꾸 안경을 내려와요. 얼굴이 작아서요? 아니면 코가 매부리 코라서 그런가? 콧대가 없나, 형이? 아, 나 콧대 없지. 콧대가 약간. 높이는 괜찮아. 높이는 그치? 괜찮은데, 이게 내려가는. 대가 없어, 대가. 기억나는 게, 형, 코 높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 옛날에 했었지. 나 코 수술하고 싶었어, 했지. 형, 개성이 없어져. 그저 그런, 그냥 성형 미남 되는 거야. 나는 눈이 이쁘지. 아, 미남은 돼? 은근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쓴다니까, 형이. 아, 그럼. 요새 들어서 근데 잘 안 써. 어차피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뭐, 신경 쓰고 뭐 하냐? 근데 내가 외모를 갖고 있는 이유 딱 하나. 아, 시청자분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오. 하나는. 얼굴에다 뭐 분칠? 저 태어나서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네. 뭐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번거로운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Only for you? Just only for you. Get it? You guys? 맞아요. 나도 약간 유튜브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막 좀 이렇게 꾸미고 그랬지. 맞아, 맞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막 옷도 막 입고 막 그냥. 맞아. 나 밥 한 공기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와, 넌 내 그릇이야 그러면. 안 할래니까 너무 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 보려고 말한 건데. 아, 근데 나 막갈레나는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셔가지고. 아, 번복해 그냥. 근데 번복한 거 많잖아. 아, 이거 하고 싶다고 말고 싶다고. 먹어라! 김치가 몇 장 남았어 지금? 배추님 큰 관자면 1억인가요? 어, 보통 1억이죠. 아, 1억. 그래? 1억. 아. 3천? 천. 천. 이거는. 아, 500. 에이, 1억 1,500. 에이, 500 추가. 1억 2천. 어, 야, 얘는 그래도 뭐. 한 3천. 3천? 2천, 네. 2천. 어, 왜 이렇게 작아? 3천, 오케이. 이야, 이거 뭐야? 좀 크다. 야, 이거 오, 뭐야? 아, 이거 한 3, 4천 할 것 같은데? 야, 2억 1천. 1천. 야. 어, 이거는 2억 1천이야, 지금? 응. 2억 4천까지인가? 2억 4천? 아싸. 서울에 집은 똥도 못 꾸잖아! 야, 마지막 공기야. 마지막 공기면 이거 다 먹으면 뭐 산소호흡기 사야 되나? 죽어 그냥. 오랜만에 동창 친구랑 전화 통화를 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오, 한 시간을? 한 이거 김치 이거 한 장 한 장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이제 모아둔 돈 이제 0.04장 정도가 돼요. 걔를 큰 거 두 장 넘는데. 아, 지독하더라 근데. 지독하게 모았어요? 아, 지독하게 모았어요. 두 장을 모았지. 그러게. 내 재산이다. 이야, 얘가 거의 전부네, 남은 거에. 역시 큰 건 달라. 어, 그 주말에 저 잠 좀 잘 자서 잘 주무셨겠어요? 3년 동안 듣다 보니까 표정 상당히 가던데, 그냥. 얘 분명 그, 뭐, 헬스 갤러리 이런 데까지 들어가 봤을 거야. 거기다 이재영 쳐봤을 것 같아, 3대장. 솔직히 말해봐. 아, 안 봤어. 아, 솔직히 말해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한번 들어갔어, 한 번. 아, 댓글 보면 근데 뭐, 150 올라가는 속도 보소. 저거는 저걸로 끝이다, 그냥. 어, 대단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좀 제대로 해봐야지. 너 나중에 이러고 안 할 거잖아. 너 귀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냥. 너 운전면허 3년 전부터 딴 다음에 4년 전이야? 아니, 언행일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면에서. 멋있게 따봐, 한번. 딸 생각은 있어? 있지, 당연히. 아들 생각은? 전 딸 하나, 아들 하나. 나도. 난 아들이 좋아.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와, 너 남성 우월주의자지. 이 친구 이거 아, 아들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클 것 같아. 저는 약간 저 닮은 아들, 제 미래 와이프를 닮은 딸 이렇게. 어, 반대로 되면. 그 딸. 아들인데 꼬꼬매.
아 그래 상관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재현이 코도 높고 자세히 보면 이게 그래 좀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처럼 만들면 안 되고 나는 닮되 나중에 미래 그 자식이 맞게 키워야지. 나처럼 되면 너무 이렇게는 아침. 안 되지. 되고 싶어도 안 되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인자강의 자식도 인자강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전자 어디 갑니까? 아 제가 이제 조상님 중에 저 고려의 무신 에이. 이성계 야 많이 남았다. 이성계 장군이 계셨습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이요.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아 별것도 아닐 것 같아. 얘 뭐지가 관심사 있는 것 같아. 오늘 저거. 슈퍼볼 날이에요. 슈퍼볼. 아 진짜? 아 우리 아메리칸 풋볼에 관심 좀 가져라. 아 왜 그러세요? 야 결승 누가 올라갔냐? 까먹어. 걔네 팀이 올라갔잖아. 아, 하워드네 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아닐걸? 아아 시카고 레드불스? 아니요 원래 2월 7일 아 광주 상무 불사조? 아침에 보니까 막 스토리 막 올라오더라고. 다들 보시는 거 집에서. 아 근데 그거 중계를 잘 안 해줘. 아니 옛날에 내가 잠깐 그 미식축구에 재미 들려가지고 좀 봤거든요? 근데 전경기 중계를 안 해줘 잘. 평소에 이제 중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긴 있어. 외국 해설. 근데 이제 한국 해설 들으면서 뭔가 봐야 재밌잖아. 아 과연 아. 거기서 다 해줘. 저기요 중계요. 가면 볼 수 있구나. 이제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 포지션이 따로 있습니다. 알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피드도 있고 두뇌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높은 포지션이 이제 쿼터백, 사령탑입니다. 형 그냥 못해 그거. 그냥 뛰면서 이렇게 딱 쏴주고. 형 피지컬은 아예 안 되지. 형 점프력도 낮잖아. 아. 형 서전트 몇이에요? 서든어택? 참고로 근데 그 외대 미식축구부 블랙나이츠는 저희보다 짜장면을 못 먹고 있습니다. 짜장면 무관하면 저희한테 못 이깁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너무 배부르다. 야 그래서 오늘 밥 10공기에 묵은지 김치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예. 아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맛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엄마 맛도 먹어.